오랜만에 이케아에서 밥을 먹어요. 뭔가 저거는 스트레이트 느낌이잖아. 여기다가 야채 조금 넣고. I've been running around in circles for so long. I never really. 오랜만에 이케아에서 밥을 먹어요. 코로나 터지고 처음 밥 먹는 것 같은데 가격이 많이 올랐네요. 남편도 똑같은가? 이케아 가서 그냥 되게 간단하게 사갖고 왔거든요. 야채 탈수기랑 그냥 요런 거 과자. 항상 이케아 갈 때마다 사오는 과자인데 이거 너무 맛있어요. 그리고 요거는 행주. 주방 청소하고 여기 카운터탑 닦고 이럴 때 아니면 스토브 닦을 때 이럴 때 쓰려고 산 행주인데 좀 그냥 이렇게 막 빨아서 쓸 수 있는 좀 작은 사이즈? 요런 사각형 사이즈 그런 행주를 샀습니다. 요건 4개 들어있어요. 저희가 램프 계속 사려고 했는데 못 사서 그냥 예전 집에서 쓰던 거 똑같은 거? 그냥 거실에 하나 구석탱이에 놓을 램프를 하나 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전구 사갖고 왔고 그래서 그 램프랑 또 이제 남편 LP판 보관할 뭐라고 해야 되지? 그 레코드 플레이어 위에다 올려놓고 밑에다가 LP판 이렇게 꽂을 수 있는 좀 책꽂이 스타일? 네 칸짜리였나? 그거를 이렇게 사갖고 그냥 딱 그만큼만 사갖고 왔습니다. 치즈야.
まあ、いろんなレシピがあるけど。え、このままくれよ。欲しい。OK。何を渡したの？なんか、そこのストリートフードみたいにこうやって巻いてるやつ。OK、OK。もうくれ。お腹空いてるしね。うん。熱々だよ、めっちゃ。はい。何入ってるの？野菜、卵。이렇게 샐러드 완성인데 요 한 팩 남편 혼자 다 먹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같이 먹을 때는 여기에 뭐 조금 더 빵, 갈릭 토스트 막 이런 것도 곁들여서 먹고 뭐 파스타 조금 해서 먹기도 하고 하는데 그냥 남편 이거 혼자 다 먹으라. 좀 많긴 한데 샐러드니까 이거 해도 500칼로리 안 돼요. 이렇게 500칼로리 되려나? 계란 넣어서 아무튼 남편 저녁은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요거 울타리몰 그 첫 주문 그 행사에서 받은 95센트 꼬막 비빔 여기다가 야채 조금 넣고 계란 후라이 넣고 비벼 먹을 거예요. 제 저녁 요렇게 밖에다가 몇 시간 정도 지금 꺼내놨더니 잘 녹았어요. 그냥 이대로 먹으면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참기름도 들어있거든요. 근데 요거는 왠지 도시락 쌀 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집에 있는 참기름 넣고 요거는 보관을 하겠습니다. 오, 냄새가 좋은데요? 이거를 한 두 번에 나눠서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. 혼자 먹으려면. 자, 요렇게. 그리고 이거는 오뚜기 미역국. 이거는 초바니에 그 시럽? 이렇게 블루베리 맛이 있어서 달달해요. 그래서 메이플 시럽 같은 거 없이 그냥 먹을게요. 이거는 불고기 바베큐 피자?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. 치킨 티카 마살라?
Chicken curry. Chicken curry. This is 불고기. 남은 피자는 이렇게 후라이팬에다가 올리브오일 살짝 두르고 그냥 바닥이 밑으로 가게끔 깔고 뚜껑 덮고 데우면 됩니다. 안 뒤집어도 되고요. 그냥 치즈가 적당히 녹고 뜨끈뜨끈해질 때까지 약한 불에서 한 중불 정도에 놓고 데워서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.